안녕하세요, 수민실랭입니다. 오늘은 청담동 하이엔드 스시야 스시 코우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스시 먹은 지 그래도 7년 됐는데 신기하게도 첫 방문이었습니다. 과연 일본인 셰프님이 쥐어치는 스시는 정말 맛이 다를까요? 냉정히 평가해봤습니다. 스시 코우지 리뷰 지금 보러 가시죠. 자리에 앉으면 클래식하게 차안무시부터 나옵니다. 안에는 튀긴 새우와 미나리가 들어가 있고 아주 무난한 차안무시로 시작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안무시는 어딜 가도 비슷해서 요즘 변주를 정말 많이 주고 있는데 이곳 코우지의 차안무시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차안무시였고 맛은 무난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맛이었어요. 두 번째 쯔마미는 광어 위에 앙키모를 올려주셨네요. 사실 저는 앙키모가 제철을 만나면 치트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앙키모 맛에서 중요한 건 단맛인데 단맛을 낼 때 일본 설탕을 써야 꿉꿉함이 적어요. 그리고 단맛을 더 강하게 갈지 짠맛을 더 강하게 갈지 이 비중을 정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건 단맛도 꽤 있지만 짭짤한 맛의 비중이 더 높은 앙키모였어요. 광어는 앙키모와 질감이 이질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이상 숙성을 길게 해서 부드러운 식감을 강조하셨어요. 조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광어는 식감의 역할만 제공하고 앙키모의 녹진녹진 달달 짭짤 고소한 맛이 맛의 거의 모든 역할을 다해요. 시소는 당연히 상큼함을 더해줘서 과한 맛을 부드럽게 눌러주네요. 굳이 비슷한 앙키모 스타일을 찾자면 분수야? 이러면 욕먹나? 엔가와 강어 지느러미 살은 살짝 아부를 해서 주셨는데 흰살 생선에선 이렇게 기름진 부위가 별로 없죠. 그래서 와사비 듬뿍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근데 아부리를 저는 조금만 덜 하는 게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엔가였기 때문이에요. 또 제가 너무한가? 아부리라는 방식에 있어서 저렇게 그릴 자국이 나는 건 이제 조금 올드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가리비 간자 호타테를 아부리에서 주셨고 우니크림은 달달했어요. 사실 스시 코우지가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셰프님의 접객이랑 서비스는 놀랄 정도로 좋아서 이해가 갔는데 맛도 조금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 취향에 맞춰져 있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 이런 거 나누면 좀 큰일 나나? 어쨌거나 저는 사실 우니크림 스시 오마카세 처음 먹었을 땐 진짜 맛있었죠.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니 안 쓰고 우니크림만 쓰는데 코우지는 우니도 좋은 거 나오니까 괜찮아요. 다음은 북방 쪽에 후키가에 나왔는데 보자마자 시치미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시치미가 7가지 맛이 나는 향신료라는 뜻인데 사실 시치미 중에서도 고춧가루 비중이 높아 보였어요. 근데 이게 빵 자체가 두꺼운 편이고 식감이랑 육즙이라고 해야 되나? 해즙이라고 해야 되나? 훌륭한 후키가이였어요. 식감은 쫄깃쫄깃해서 씹다가 보니 생각보다 시치미가 많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 메뉴는 벌써 걱정됐어. 소스가 김소스였는데 이게 맛이 너무 상상되잖아. 사실 김쓰면 맛있는데 너무 뻔한 맛일 것 같잖아요. 근데 김소스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 그 얄팍한 김의 맛이 아니라 미토우 같은 가이세키 코스에서 나오는 그런 고급진 김소스의 맛이 있네요. 마늘즙은 식감의 역할과 알싸한 매운맛을 줘서 김의 느끼함을 커버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맛있는 소스가 좀 살렸네요. 삼치는 너무 부드럽게 잘 조리하셔서 이건 정말 술안주지. 저는 이렇게 나오는 아지나메로 정말 좋아요. 나메로가 혀로 핥아먹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아지는 살짝 아부리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부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러프하게 비벼먹는 요리들은 살짝 아부리 해줘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름이 살짝 녹아서 풍미가 더 강해지니까. 이런 거 사실 섬세한 맛으로 먹는 디쉬가 아니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때려주는 맛이니까. 물론 아부리 안 해도 그만큼의 직관성 내주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업장의 코스트 상한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 코우지상 접객은 편한 게 아니라 웃기기까지 해요. 근데 또 셰프님들이 말 많이 하고 농담하시면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코우지상은 진짜 대단해요.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농담도 계속 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 직원을 셰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서비스의 마인드와 품질이 감동이었어요. 스시인 말고 서비스로 괜찮다고 생각한 업장은 한남동에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 이후로 처음 느껴본 훌륭한 서비스였어요. 이런 작은 그릇 코바찌라고 하죠? 칵테일 잔 같은데 미역, 마, 한치, 오크라, 매실 소스를 같이 내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왜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확실해요. 클린저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사실 다이닝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코스 중간에 산미 있는 깔끔한 디쉬들을 일부러 넣어줘요. 그러면 다시 리셋되는 느낌을 주죠. 이제 다음 디쉬들을 먹을 때 한층 더 가볍게 먹을 수 있게 되죠.
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날의 찜함이었는데 위에는 생강을 길게 잘라서 올려주셨는데 우나기의 퀄리티, 굽기 완벽했어요. 사실 살짝만 더 바싹 구워서 살짝 태워서 스모키한 풍미 있었으면 더 좋긴 할 텐데 한국 그 어떤 장어 전문집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코우지상한테 우나기 전문점 하나 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사실 바다 장어, 아나고는 한국이 일본 아나고보다 좋은 경우가 꽤 있는데 우나기는 일본 거를 못 따라와요. 뭐 굽는 방식도 그렇고 거기는 굽는 것만 몇 년을 배우거든요. 전복, 아와비, 전복찜이 나왔는데 아래에는 개우소스, 이것도 사실 저는 크림이 살짝 달긴 했는데 전복 자체의 맛은 너무 좋았어요. 크진 않았지만 향이나 질감이 좋았고 그리고 다 먹다 남으면 개우소스랑 같이 먹으라고 샤리를 주시는데 아, 나 이때 진짜 기대감 확 올라갔어. 샤리의 퀄리티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와우, 트시 첫 점으로 주도를 주시네요. 이건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 거죠? 일단 참치는 스페인산이었는데 사실 요즘 뭐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지만 코지마 빼고 거의 모든 스시야가 다 스페인산 참치를 써요. 물론 그 중에서 맛있는 스페인 친구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어서 다 솔직히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엔드가 오히려 참치에서는 기대치를 스페인산으로밖에 못 채워주다 보니까 더 아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곧 나옵니다. 마다이, 참돔 뱃살을 주셨네요. 아, 여러분, 시로미는 와사비와 샤리가 상대적으로 더 드러나잖아요. 이날 샤리가 여러분 미쳤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누군 덜 익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살짝 질감 느껴지면서 코팅도 잘 되어 있고 탱글해서 아, 이날 샤리에 뭘 얹어도 맛있을 것 같았어요. 스시는 샤리 노름이라는 걸 이날 제대로 느꼈어요. 순서가 참치 중간에 있었는데도 도미가 샤리가 저렇게 맛있어 버리니까 아, 마다이가 안 죽어요. 아까미, 참치, 속살. 보통 저는 아까미 먹을 때 집중해보는 게 첫 번째 질감, 두 번째로는 참치 살맛 자체의 감을 느껴보려고 노력해요. 찌개를 했다면 찌개 없이 어떨까 느끼려고 해보는데 얘는 질감은 양갱 같다고 하기보다는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 보니까 찌개를 안 하신 것 같네? 사실 여러분, 찌개를 하면 간장의 짜고 단맛이 참치에 스며들어서 좀 참치의 약한 맛을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으면 보통 찌개를 안 합니다. 근데 아까미는 제 경험상 95% 이상의 한국 업장에서 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샤리가 너무 맛있어서 진짜 샤리만 따로 청했는데 샤리즈는 고아쿠만 쓰신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코오지상이 맛있는 샤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계속 레시피를 바꾸셨어요.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고아쿠만 적정 비율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샤리가 참고로 알아두세요. 밥통 한계가 있어서 보통 하이엔드 업장의 경우에는 두 번 합니다. 코오지도 두 번 하죠. 심아아지 줄무늬 전갱이, 안에는 실파를 넣으셨고 위에는 레몬즙 살짝. 아, 얘는 뭐 여러분 어차피 일본 양식인 건 똑같은데 얘도 살짝 겉면을 아부리하셨네요. 이게 셰프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아부리하면 부족한 맛을 가리려고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뭐 정말 맛있다고 하는 무슨 뭐 동탄 무슨 스시야도 아부리를 적극적으로 쓰시니까. 근데 저는 아부리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코오지 단골분들 원래 이렇게 샤리가 맛있고 좋나요? 제가 보통 셰프님들한테 여쭤보는데 스시의 맛에 있어서 6:4나 7:3의 비율로 샤리가 네타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이토상은 9:1까지라고도 말했고요. 이날 샤리가 무적치 특이었다. 금태, 아 금태 물론 무조건 맛있지. 근데 이 친구 특이하게 도미머리로 만든 소스를 조려서 같이 주셨어요. 위에는 매네기, 쌍눈파를 올려주셨는데 일본에선 교토가 유명하죠. 한국에서 정말 맛있게 채소를 만들어주는 농부님이 계신데 그 유명한 준혁이네에서 가져온 매네기라고 합니다. 매네기는 살짝 쌉쌀한 맛을 내는데 어떤 데는 흙맛이랑 쓴맛이 도드라져요. 근데 얘는 달아요. 준혁이들께 그래요. 같은 채소도 맛이 다 달라요. 얘가 알싸한 맛 더해주고 옥돔솥의 진한 단맛 그리고 금태살의 조화까지 재미있으면서도 맛있는 디쉬. 훌륭한 디쉬죠. 그런 디쉬가 아오리카, 무늬오징어. 정말 일단 특이한 게 네타를 정말 크게 썰어주셨고 칼집도 화려하게 내주셨네요. 진짜 커서 안으로 말려있을 정도죠? 참고로 보통 스시야에서는 한치나 무늬오징어를 쓰는데 무늬오징어가 훨씬 더 고급지고 비싼 어종입니다. 이 네타도 여러분 샤리와 와사비가 잘 드러나는데 숙성도도 좋아서 식감도 좋고 입안에서 씹히면서 샤리들이 쓱 흩어지는 게 맛도 맛있지만 기분 자체가 도와주더라.
이제 슬슬 아지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근 몇 개월 동안 아지들이 다 통영산이었고 식감도 물렀어요. 제가 먹고 아 얘도 통영산인 건 맞췄는데 그래도 아지의 맛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기름기도 그렇고 살맛 자체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지는 부산 아니면 통영이라서 식감이 좀 무르다 싶으면 통영산으로 찍고 옆에 사람들이 어 맞지? 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 확률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긴 게 조금 니싱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칼집으로 구분하는데 칼집이 많으면 니싱이고 이렇게 하나만 나아져 있으면 아지. 가스코 새끼 황덤. 여러분 가스코도 히카리모노인 거 아시죠? 얘는 진짜 코지마 빼고 어딜 가도 심해 맛으로 먹는데 코오지는 달랐어요. 레몬즙 살짝 터치해주시고 심해는 정말 살짝 하셨다는데 먹으면서 이게 샤리의 산미인지 심해의 산미인지 헷갈렸는데 살맛 자체가 심해에 가려져 있지 않고 단맛을 은은하게 뿜어내서 기분 좋게 먹었어요. 스시 상현인가? 고기는 술에다가 절이신다는데 고기도 궁금하긴 해요. 고하다. 고하다는 국내산이었는데 국내산 고하다는 좀 기복이 심한 편이에요. 기름기가 너무 강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기름이 없어서 질긴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솔직히 국내에서 가장 큰 고하다의 임팩트는 아리아케 계열의 고하다였고 멸치향이 꼬릿꼬릿하면서 주이시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고하다를 선호하는데 얘도 그러한 스타일의 맛이었는데 맛 자체는 강하진 않았어요. 진짜 맛있는 고하다는 맛이 길게 피니쉬가 긴데 얘는 그게 좀 짧더라고요. 우니는 호시노 소라편에서도 소개드렸던 야마타 우니. 러시아산 우니를 홋카이도에서 명반 처리한 거예요. 요즘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우니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마에비 위에 올려줬는데 아 이건 뭐 반칙이지. 우니 자체도 달고 깔끔했는데 탱글탱글한 아마에비가 또 맛을 더해주니. 아 이것도 먹으면서 역시 상향평준화였어. 이런 생각하면서 먹었는데 얘도 정말 너티하고 고소하고 요즘 아지에서는 잘 못 느끼는 탱글하면서 서걱서걱한 식감을 얘가 대신 내주더라고요. 아 근데 배 터질 것 같은데 이때 또 카이센동이 나와요. 저는 단 한 번도 코오지 계열에서 양이 부족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이것도 어디 어설프게 주는 게 아니라 이꾸라, 게살, 아까메, 앙키모를 넣어줘요. 맛있는 앙키모 들어가면 게임 끝이에요. 앙키모의 단맛, 이꾸라를 씹으면 느껴지는 기분 좋은 비릿함, 게살의 감칠맛, 아까미의 식감까지 아 너무 좋지. 근데 배 터져 죽어. 김은 하야시야 고꾸준 오리인데 고꾸준 좋다는 뜻이고요. 마류야마 아리아케 김과 함께 뭐 유명한 김이죠? 예전에 츠키지 시장에서 가면 팔았었는데 지금 도요스 시장은 못 가봐서 모르겠네요. 안하고 어우 드디어 안하고다. 안하고는 부드럽게 하셔서 타레소스 쓰시는 스타일인데 타레소스는 단편이었어요. 아 그만해. 다 먹어서 막 너무 배불러요. 진짜 끝까지 주시네요. 안에는 수란이 있고 국물은 가쪼다시 베이스였어요. 와 길었던 코스가 끝나고 저희는 셰프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아 솔직히 저는 코우지상에 이렇게 길게 사석에서 얘기해본 적은 없었는데 아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솔직히 코우지상은 진짜 비즈니스맨이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 벌러 왔다, 스시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솔직히 들었어요. 코우지상도 들으실 텐데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코우지에서의 식사를 통해서 느낀 게 아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이따마에라는 직업은 다이닝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손님들 앞에서 스시를 직접 쥐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요. 코우지상도 그 힘든 길 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네타 퀄리는 솔직히 아쉬운 것들이 보였어요. 아부리도 많아서 제 스타일 아닌 것도 있었고 근데 이날 샤리는 진짜 샤리에는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 탑급이었어요. 진짜 이건 스시는 샤리 노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었어요. 스시인 때도 그랬지만 안 와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코우지 당연히 여러분 하은이 하이엔드급이다. 하이엔드급 맞습니다. 매력 있는 업장이고 전 여기 먹으면서 든 생각이 아 카이세이도 가봐야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민 슐랭이었습니다.